안녕하세요, 달카우스입니다. 요즘은요, 청아숙부쟁이가 이렇게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요거 3,000원짜리 그 작년에 한 포트 사다가 심은 거예요. 요렇게 예쁩니다. 요런 거는 숙부쟁인데 벌써 져요. 일찍 피는 것들은 일찍 이렇게 집니다. 댓글에 한 2, 3일 그 저기를 궁금하신 점 답변을 못 드려서 양이 좀 많아요. 이거 크리스마스 로즈 이렇게 심었잖아요. 요분 한 4도? 조금 3점 몇 도까지 내려갔어요. 서울 저희 집에는요. 요거 분갈이 해서 그냥 밖에 그대로 두고 있어요. 이렇게 둬도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날씨가 또좀한 2주 괜찮죠? 좋아집니다. 궁금하신 점 그거 하기 전에 꽃좀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거 핑크 씹어내려고 가지고 왔는데 요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요거 아유 갑건 요즘 엄청 예쁘게 피고 있죠. 요거는 작년에 지인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요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아스타구카를요, 작년에 한 포트 사다가 이렇게 심었던 거거든요. 요게 다른 건줄 알았는데 아스타구카네요. 이렇게 많이 한 포트, 3,000원짜리 한 포트 심은 거예요. 밑에 대는 두대딱 올라왔어요. 이렇게 두 대에서 위에가 가지가 이렇게 많아요. 요런 것도 이제 묵으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요거 이제 꽂혀서 이제 그 못파시는 거 있죠. 보라색하고 요렇게 갖다 제가 저번에 얻어와서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이제 이게 활짝돼서 내년에 크면 저렇게 많아져요. 달리아가 아이고 이렇게 꽃볼이 너무 커가지고요. 막 이렇게 다 처집니다. 처져요. 너무 커서 분양 좀 해주세요 하는데요. 두개 심었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나올는지 몰라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황구절초예요. 엄청 예쁘게 요즘 피고 있어요. 추워서 다 내렸던 걸 지금 또 이렇게 올려놨어요. 나갔다 왔더니 완전히 그냥 뜨끈뜨끈 난리도 아닙니다. 물고파가지고 다축 처졌어요, 이렇게. 아이고, 엄청 피죠, 사랑초. 요즘 아직 절정입니다. 갯몸이요. 추워서 저도 이틀 물안 줬어요. 오늘 3일째인데 완전히 물고파서 난리네요. 운남서국이요. 이거 올해 하나도 한 군데도 안 보였어요. 요즘 여기 동키에 있어요. 동키호테에. 조만한 묘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겨울에요. 참 죄송해요. 여름에 하엽 하나 안 지고 봄부터 이렇게 핍니다. 어마무시하게 피지요, 지금 이렇게. 요런 건 플록스예요. 꽁에비름이에요, 요런 거는요. 많이 지금 이제 개화를 하고 있죠, 이렇게. 햇빛 양이 많아야 돼요, 요거, 꽁에비름은요. 해가 적으면은 색깔이 아주 예쁘게 안 나와요. 저희 집에 해가 부족해서 색감이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바이솔 꽃이에요. 아이고, 멋지죠? 엄청 피었습니다. 요것도 또 피네요, 이렇게. 씨가 떨어져가지고 자연 발화도 되지만, 요렇게 해서 이게 잘 자랍니다. 투구꽃입니다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안으로 해서 이렇게 피고 있거든요. 밑에까지 이제 이게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면 이제 여기에는 씨방을 맺으면서 이렇게 바깥에부터 이렇게 들어오면서 핍니다. 아, 지금 한 보름 이상 피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절정입니다. 바늘꽃이요. 늦게 보려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그냥 해변 국화예요. 해구. 자, 요런 거 국화. 아우, 물 줘야 되겠어요. 물 말라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7번야 국화인데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요거 국화. 아이고, 이거 대구. 정말 오래 봅니다요. 요거는 위에를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그린요. 이거 밑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거 주황 구절초. 나머지는 저는 아직 이렇게 피지도 안 하고 있고요. 아이고, 구절초랑 국화랑 막다 섞여서 막 엉망진창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구절초가 구절초 국화 막 짬뽕이 돼서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건 작년에 제가 키우던 국화인데요. 이거는 그거예요.
아, 저기 8월 달에 이게 가져온 국화예요. 물고파서 이게 좀 난리 났습니다.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요, 조그만한 화분에 힌트인데요. 월동을 시키잖아요. 화분에서 월동시키는 거는 겨울에 봄에 싹이 안 나오는 이유는 목이 말라서, 물 말라서 죽은 것도 많아요, 겨울에. 겨울에도 물을 계속 줘야 돼요, 화분에 있는 것들은요. 요런 거 보시면 알겠죠? 이틀 안 주고 오늘 3일째인데 이렇게 불사하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요런 화분에 심으실 때는요. 꽃댕강. 아이고, 요것도 계속 피고 있죠? 요건 보라해국이에요. 이렇게 보라해국. 그 다음에 요거 란타나.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이게 목화가요. 계속 피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씨앗 터지기 전에 아주 그냥 빨개서 요렇게 돼 있어요, 형상이. 아이고, 요 샤프란다 하나 피었네요. 저도 오래간만에 봐요, 지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고 아이들을 지금 처음 봅니다요. 이렇게 물 주는 것도 이렇게 바쁘네요. 바빠. 타이거 베고니아가 여기 또 엄청 피었네요. 이거는요, 갖다 놓고서 이게 흙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말리는 중이에요. 분갈이 하기 전에. 이걸 좀 마른 다음에 분갈이해야 되지. 이거 젖었을 때 분갈이하면 많이 물러요. 이게 도끼와 드래곤, 털도끼와 드래곤은요. 시클라멘이 작년에 키우던 것이, 꽃이 안 올라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기다려 보세요. 꽃안 올라왔는데, 이제 요거 하나 올라왔죠. 요거는 먼저, 작년에 키우던 건데, 먼저 올라왔잖아요. 요거 이제 올려주기 시작하죠. 요것도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얘 아직 안 올라왔어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이게 온도가 좀 추워져야지만이 올라와요. 남부지방에 계시는 분들 아직 너무 더워서 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막 영양제 유박 이런 거 주면은 더 늦게 올라와요.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햇볕이 조금 이렇게 들어오는 곳에서 놓고 기다려 보시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주시냐면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온 다음에 줘야 돼요. 미리 주면은 막 잎만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면 꽃대가 더 늦게 올라올 수 있어요. 바이솔은 지금은 물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주셔야 돼요. 이게 쭉쭉 저기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활착이 빨리 되고 빨리 자랍니다요. 겨울 되기 전에요. 아이고, 아주 난립니다요. 아따, 요거 저기 미누에타 사랑초 예쁘게 이렇게 섰네요. 여기 안에는 제가 어제 물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싱그러워요. 안에는 뭐, 어제 물안 주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바람개비 좀 한번 보실래요? 그림하고 똑같죠? 이렇게 지금 이제 바람개비가 저도 이제 이렇게 피기 시작하네요. 자, 뭐를 한번부터 볼까요? 아젤리아를 구입을 했는데 분갈이 가지치기 해도 되나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젤리아 이거를 구입하셨는데요. 자, 저는 요게 아젤리아를 구입해 왔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요. 꽃이 피고 있기 때문에 흙이 안 좋은 거를 털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터시고 옮기시고 바깥에만 이렇게 흙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분갈이 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지금 하면은요. 이게 꽃을 보실 수가 없죠. 가지치기는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동백, 분갈이 안 하시나요? 이러시는데요. 동백, 분갈이 요 영상을 올린 지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치시냐면은요. 돋보기가 있어요. 유튜브 제일 위에 보면은 돋보기 난 있죠. 그거를 딱 터치를 하시고, 동백 분갈이 이렇게 탁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상이 나와요. 이렇게 쭉쭉 올라가시면서 제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시고 참고를 해주세요. 동백 분갈이 영상 일주일 정도 됐어요. 올라갔습니다. 만병초 분갈이 안 하세요. 이러시는데요. 자, 만병초 여기 하나 갖다 놨어요. 여기요. 자, 이거 선물 받아왔어요. 제가 구독자님께 만병초 하도 댓글에 만병초 분갈이 안 하세요 해가지고 제가 만병초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요건 좀 기다려 주세요. 영상 한 일주일 내로 올려드릴게요. 요한 일주일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이 만병초는요, 물을 좋아해요. 물 저기 자주 주시고요. 이게
습도 있는 거를 좋아해요. 스프레이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쭉쭉쭉쭉 뿌려주면 좋아요. 얘한테 잎에다가요. 그 다음에 음목설을, 아 이게 그 잎이 죽어가고 있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목설, 제 음목설 어디가 있을까요? 자, 제 음목소 여기 있네요. 한참 찾았어요. 자, 음목소가 이렇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요. 요렇게. 그런데 제가 이걸 분갈이를 제가 작년 영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음목소가. 아,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작년 영상이 없네요. 이 음목소가. 그래서 제가 이게 올해 음목소를 제가 그냥 또 분갈이를 했어요. 영상을 안 찍고. 아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음목선은 흙을 다 털고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좀 남겨놓고 하셔야 돼요. 절반만 터셔도 돼요. 왜냐면 흙이 좋아요. 저도 여기에다 넣고 바깥에만 이렇게 보충을 했어요. 흙을 화분을 보시고 이게 상토가 쩌들은 흙인지 아니면 그냥 야생화가 이렇게 와는 흙인지 이런 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분갈이를 하셔야 되는데 흙을 다 털면 얘는요 몸살을 해요. 죽기가 쉬워요. 잎이 하얗게 되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지고 온 지 한 3주 정도 됐어요. 이렇게 꽃이 지금 이렇게 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유, 그래서 지금 난감하네요. 이거 음목소 키우기 한번 자세하게 영상을 분갈이는 아니지만 한번 올려드릴게요. 요거 키우기요. 따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이거 그래서 제가 요거 하, 죄송하네요. 이거 참말로. 죽어 하얗게 말라서 죽는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거 음목서 키우기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크리스마스 로즈를요. 구독자님이 요게 약간 독성이 있어가지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은 요거 좀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이올렛을 제가 이렇게 어제 분갈이를 했어요. 요걸 어제 분갈이를 했는데 다 털고 했더니 좀 처지네요. 이렇게 추워서 처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춥지 않았거든요. 하우스를 안 열어놓고 가가지고 완전히 막 떴어요. 떴어 이게. 자, 이렇게 했는데 하우스님 바이올렛은 합식을 하면은요 꽃이 잘 안 핀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요거 맞아요. 바이올렛은 합식하면은 잘 안 자라고 꽃이 잘 안 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합식을 하면서 빡빡하게 이렇게 해봤어요. 될 수 있는 한 바이올렛은 작은 화분에다가 합식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영상 다 찍었습니다. 곧 올라갈 거예요. 자, 이렇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어제 요거 분갈이 한 거 잘 요렇게 있고요. 또 하나 어제 분갈이 한 거 있어요. 오늘 영상 올려드렸죠. 요거. 시클라멘. 온도가 높으면은요. 얘가 다 쳐져요. 그런데 온도가 약간 쌀쌀하면 요렇게 서 있어요. 지금 갔다 오니까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 쳐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물 요렇게 잘 주면서 물은요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주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요 저면을 해주세요. 저면을 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햇볕에 두시지 말고 이렇게 그늘에 두면서 한 일주일 기다리면은요 요게 아주 그냥 꼿꼿하게 서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돌아올 때 있어요. 그럴 때 물 한번 주시고 물은 원래 평상시에는 열흘에 한번 이렇게 줘도 돼요. 그런데 분갈이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는 2-3일에 한 번씩 주는 게 좋아요. 쭉쭉 내려가게 저면 하시는 게 좋아요. 물을 고여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 한번 해보시고요. 요 분갈이에서 살짝 잘 하시기 바랄게요. 자, 대문자자 한번 보여볼게요. 자, 요거는 유명한 아이 추선이라는 아이입니다. 대문자도요 화형이 다 달라요. 자, 요건 추선이고요. 요거는 3만원짜리예요 비싼 아이예요. 요거 요것도 이름이 있는데 다 이름을 모르는 거죠. 요건 5,000원짜리 저렴인데요. 요런 화형이 비싼 거예요. 요렇게 화형이. 자, 요거 요것도 이거하고 이거하고 저 두 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흔한 거예요. 백화가 또 좀 비쌉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하죠. 요렇게요.
아직 잘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물 한번 줘야 됩니다. 요것도 백한 것 같아요. 지금 요렇게 있고 요거 있고 요게 뭔지 모르겠지만 같은 폭인지 같은 폭이 같아요. 얘 폭이 옆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대문자초는요 꽃이 피면 굉장히 오래 가요. 한 달 이상 갑니다. 한 달에서 두 달 갑니다. 그리고 요건 인디언벨. 아이고 참 예쁘네요. 그리고 이것도 산미구엘도 요즘 꽃 피고 있어요.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우이와 우리 집은 엄청 대단합니다. 이렇게 피고 있고요. 레이시아도 이렇게 잘 피고 있어요. 사랑초도 잘 피고 있고요. 담배초. 아유 오늘 물고프네요. 전체적으로 물고픕니다. 팝콘 베고니아 요즘 아주 잘 튀기고 있고요. 제라늄이 저는 이렇게 활착이 잘 됐어요. 여러분들 구매하신 제라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올해 전부 다 새로 구입한 제라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작년에 기존 키우던 제라늄인데요. 지금 굉장히 좋죠. 요렇게 해서 영양제 아이비 영양제 한두 알씩 지금 올려놓고 요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아 오늘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요건 겹단정하고요. 요거는 애기 그 찔레인데요. 꽃이 참 요 겹단정아 이쁘네요. 아주 앙증맞고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